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시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그동안 도시 문명은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이동 시간을 단축해주는 모빌리티 영역이 중요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차세대 이동 교통수단이 제주도민들의 실생활에 조금씩 다가서며 미래 기술이 현실이 되는 그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지난해 말부터 제주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체험해보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되고 있는데요. 제주 혁신도시 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워크숍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이뤄졌습니다. 네, 이번 혼디랩 리빙랩을 할 때 메타버스를 좀 만들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홈페이지나 뭐 리플렛 등을 통해서 정보를 볼 때보다 훨씬 더 그 혁신도시의 어떤 혁신도시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안에서 이 제공되고 있는 이 서비스들을 시각적으로 확인도 하고 관련된 정보들도 조금 더 편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구축해 보았습니다. 혼디랩 기획 리빙랩 첫 번째 세션이고요. 오늘 진행을 통해서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통근하시는 여러분들의 교통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들어보고 문제를 정의해서 추후 저희 제주 혁신도시 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제주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평소 어떤 점들이 불편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 본인이 여기 와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이 굉장히 부족하고 네. 당연히 택시 같은 건 진짜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고 싶은데 대중교통이 또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차를 타고 다니고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저도 사실 길가에 잠깐 대거나 불법 주차를 저도 하고 이런 공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 살다가 왔는데 거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택시는 항상 길에 있었었는데 여기는 불러도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거 혁신도시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회사에 계신 동료분들이나 아니면은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저희 혁신도시 링크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혼디랩 기획 리빙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하게 되는데요. 그 의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지도 논의를 해볼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혼디랩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전달을 해서 기존에 제공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도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 내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기업과 공유차, 공유 모빌리티 기업들 그리고 연구기관이 협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교통운영 시스템을 제주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모빌리티 운영 환경을 위해 드론을 이용해 초정밀 지도를 제작하고 통합관제 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용자들의 요구를 잘 듣고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충분한 홍보뿐만 아니라 그 의견들을 잘 수용을 해서 그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용성이 사회적인 수용성이 잘 확보돼 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전체 협의체에서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유망 기업들은 기술을 실증하고 서귀포 시민들은 가장 먼저 미래의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서귀포시 대륜동 어르신들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보기로 했습니다. 제주 혁신도시 내에서는 고정 노선과 자유 노선형의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 운행되고 있는데요. 운전석에는 이렇게 안전요원이 함께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노선은 여기 서귀포 전역이 다 가능합니까?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시고요. 네. 이거 호출하시는 분이 그 출발지랑 목적지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 자율주행 차량이 시작합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어느덧 어르신들이 목적지인 대형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복지관과 마트까지는 가깝지만 어르신들이 자가용 없이 오기에는 다소 불편한 거리라고 합니다. 공공청사들이 입주해 있는 제주혁신도시. 이번에는 공유차를 이용 중인 공공기관 근로자를 만났습니다. 현재 제주혁신도시 내에는 6개 거점에 총 9대의 공유 전기차가 시범 운영 중인데요. 앱을 통해 주변에 있는 공유차를 검색해 바로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앱으로 쉽게 예약 차량을 확인하고 키가 없어도 차문을 열 수 있어 참 편리한데요. 최대 24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서 출퇴근용이나 가까운 거리로 업무를 보러 갈 때 유용하다고 하네요. 저희가 공유 차량 쓰기 시작한 거는 회사 업무 볼 때를 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가족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렌트카 대신해서 공유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교통이 조금 대중교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공유 차량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공유차는 아직은 자차 구입이 힘든 젊은 층이나 제주로 이전한 기업의 직원들, 그리고 지역 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지역민들에게도 참 유용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기 공유차가 더 많아지면 도심의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공해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편하고요. 일단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계속 이용할 거고요. 다음번에 가족 내려올 때에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트에서 장보기를 마친 어르신들이 다시 자율주행차를 타고 복지관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자율주행차를 타본 느낌은 어떨까요? 내가 이것도 뭐야 택시 이렇게 콜 부르는 것보다는 더 자유롭게 탈 수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예. 앞으로 자율주행차 덕분에 운전 부담 없이 쉽게 마트도 가고 어르신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 같네요. 차가 혹시 이제 아저씨가 타고 가고 없을 때나 급하게 이제 어디 갈 때 네, 그럴 때 이용할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이 노인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앞으로 이 혁신도시가 너무 발전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앞으로 미래의 도시에서는 자동차와 대중교통 외에도 퍼스널 모빌리티뿐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차량을 공유해서 쓰거나 자율주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수단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도시의 일상을 바꾸고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하게 될 다양한 모빌리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될 날이 앞으로 머지 않았습니다.